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지하철을 탔는데요, 여러분. 앉으려고 보니까 좌석에 토사물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의 반응은 뭘까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1. 다른 좌석으로 간다. 2. 다른 칸으로 간다. 3. 그냥 내린다. 4. 욕하면서 내린다. 체크하셨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5. 토사물을 닦는다. 대박 사건이죠. 또 여러분이 고가의 외제차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실수로 차를 긁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1. 당장 뛰쳐나가서 따진다. 2. 경찰에 신고한다. 3.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다. 그런데 누군가는 4. 차가 바퀴 굴러가면 되죠.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네, 아직은 살만한 세상 같습니다. 7월 12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 이 훈훈한 사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폭우 때문에 아마 밤잠 못 주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민분들은요, 밤잠 못 주무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난리가 났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다름 아닌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폭우가 쏟아졌죠. 이 보행로는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고요. 이 건물 출입구나 커뮤니티 시설 등이 침수되면서 단지 곳곳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오, 진짜 지금 물찬 모습이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물이 찬 모습인데요. 어머. 관리사무소는 어제 오후 4시 50분경, 약 2시간이 지난 후죠. 커뮤니티 센터 운영을 잠정 폐쇄하겠다는 안내방송을 내보냈고요. 어머. 일부 입주민들은 청소도구를 이용해 지하 주차장과 로비에서 빗물을 퍼나르기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어제 저녁쯤 배수펌프를 설치해 물을 많이 빼낸 상태라면서 담당자들을 야간에 대기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저 사진만 잠깐 볼게요. 이게 저기가 아파트라고 설명 안 드리면요, 그냥 야트막한 실개천을 그냥 사람들이 바지가랑이 올리고 그냥 건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세상에, 저희가 아파트랍니다 지금. 그런데 안 그래도 폭우 때문에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주민분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저기 오해 좀 비가 많이 온 것 같아. 근데 이 정도 비 와가지고 그게 물이 안 빠지고 이런 거, 그 뭐 우리는 좀 많이 왔다 손치더라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요, 우리 옛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은 그래, 한 번은 실수, 뭐 병가지 상사 그런 말 있지만 두 번, 이게 이 아파트가 전에도 그런 적이 있다면서요, 신동선 교수님. 예, 앞서서 그 지난달에도 그 누수와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건설사 측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개선을 했으면 네. 이런 일이 또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건설사에서 퇴적물 때문에 그랬다 해가지고 배수로 정도만 손을 봤고 과감한 대책을 안 세웠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세요. 지난달에는 장마철도 아니고 폭우인데도 이런 침수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일을 또 겪었는데, 아니 손정희 변호사님, 이 정도 되면 해당 아파트 지은 회사에서 뭐라고 입장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건설사 관계자가 해명을 했습니다. 즉 부실 시공은 아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이제 많은 양의 물이 유입이 되면서 지대가 낮아서 물이 고인 것뿐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덧붙여서는 이게 개방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출입구 단차도 낮아서 발생했다, 이런 해명인데, 앞으로 그 빠른 시일 안에 조합과 합의해서 배수로 보강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사실 비가 많이 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요, 조금 전에 그 건설사 입장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냐면, 보세요. 단지 내로 급격하게 천천히 유입됐으면 물이 빠져나갔을 때, 그 말인가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급격하게 빗물이 유입되다 보니까 또 게다가 지대가 주변보다 낮아서 물이 고였단다. 그리고 개방형 디자인으로 출입구 단차가 낮아서 발생한 일이지 부실 시공 문제는 아니다. 전현 평론가님, 그러면
이번 주 후반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장마, 굵은 비가 계속 오는 장마라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번 주말에 계속 저러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더 큰 문제는 사실 몇 년간 서울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현상이 이미 있었고요. 서울 강남 지역도 안전하지 않다, 사고 소식 많이 전해진 바 있는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곳이냐? 아닙니다. 올해 지난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예요.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격도 고가인 이른바 고급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3,375가구 규모의 대단지고요. 면적별로 매매가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물이 25억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서울 강남에 이렇게 대규모 단지에 고가의 아파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속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화딱지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빚 좋은 개살구도 아니고 고가 아파트 살면 뭐예요? 침수 피해를 당하는데 올 때마다. 제가 참 궁금한 게 작년에도 강남역 침수 사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그랬었죠. 많이 있었죠. 네. 그리고 강남역도 항상 뭐 지대가 나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건물별로는 차단막 같은 거를 설치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피해를 어떻게든 막을 걸 미리 과거에 지어졌던 것도 최근에 어떻게든 개보수를 해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저 아파트 단지 주변에도 아파트 많습니다. 개포동에. 다른 데 잠겼나요? 그리고 지금 저번 달에 토사물 때문에 그랬고 이번 달에는 아까 보니까 뭐 배수로를 좀 보강하겠다고 처음부터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지금 이 정도가 비가 많이 온 거 물론 적은 비는 아니지만 앞으로 비가 더 많이 올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작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작년 정도의 비가 왔으면 과연 저 아파트가 어떻게 됐었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건설사에서는 뭐 부실 시공은 아니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 건설사가 최근에 논란이 많은 건설사입니다. 뭐 철근과 관련해서 그때 뭐 주차장 붕괴 사고도 있었고 논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자꾸 부실 시공이 아니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부실 시공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그럼 비만 많이 오면 맨날 물 차겠네요 저기. 그걸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듣고 보니까요. 근데요 안진용 기자님 주민분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전현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번 3월, 올 3월부터 입주했다는 얘기는 지금 입주 넉 달 만에 침수 사고 두 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다 보니 입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이게 폭우였잖아요. 근데 장마로 긴 게 아니라 단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워터파크가 돼버려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있었고요. 이웃들 사이에서는 침수가 옵션이냐 이런 자조 섞인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민들은 어떻게 대비하나 또 한탄하기도 했는데 핵심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매매가가 25억 원에 육박하는데 뭔가 벌써 넉 달 사이에 두 번의 침수 피해를 겪었으면 설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요. 고가의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고가를 지불하고도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해당 건설사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뭔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치 천수답처럼 하늘에서 비 오면 농사 짓고 그런 것처럼 아니 비가 오면 빠져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지금 이번 주 후반에 비가 온다는 걸 긴급하게 오늘 당장부터라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 주민분들 불안해서 진짜 뜬 눈으로 밤을 지샐 판입니다. 진짜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 세상에. 진짜 결국 처참한 이 모습을 보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저는 뉴스파이터에서 몇 차례 다뤘었던 거제 거북선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제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철거 현장 함께 보시죠. 아, 영상이 있어요, 네. 굴착기가 거북선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거대한 거북선 머리가 힘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세상에. 길이 25m, 높이 6m의 위용을 뽐내던 거북선은 해체 시작 1시간 만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목조 폐기물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요.
참 진짜 전염병은 이제 비단 뭐 내고장 일이 아니다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요즘 말로 그냥 맴이 찢어 진짜 저 영상 굴착기가 내려치니까 거북선 머리가 그냥 힘없이 떨어져요 세상에 맴이 찢어져요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하면 세종대왕과 더불어 성웅 이순신 장군 맞아요 이순신 장군 하면 또 거북선인데 다른 것도 아닌 거북선이 짝퉁 논란이 벌어져서 저런 철거 신세를 간다고 하니 아이고. 단순한 건축물을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아픈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쵸. 사실 이 거북선에는 무려 16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었는데요. 아이고. 초기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1592 거북선, 1592년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을 우리가 복원한다. 야심차게 출발을 하는 것, 그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이른바 짝퉁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아하. 국내 금강송을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값싼 외국산 목조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렇다 보니 이게 뭐 썩고 뒤틀리고 물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연간 1억 5천만 원의 보건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하. 안전 문제라든가 비용 문제, 짝퉁 논란에 휘말려서 결국은 저렇게 철거가 된 건데요. 어제 오전 8시 30분 저렇게 조선해양문화가 야외 강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을 보니까 저 뚜둑 소리가 나니까 지나가던 시민이 거북선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라고 아이고. 한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아,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게요. 백성 변호사님 진짜 시민분 저쪽 주민분들은 마음이 찢어졌을 게 이게 거창하게 무슨 프로젝트만 구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속속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이 그냥 줄줄 새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딱 드네요. 이게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취지로 거북선을 복원하기로 한 거잖아요. 금강송만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제 미국산 뭐 소나무가 들어가면서 이제 짝퉁 논란이 일었는데 아. 그런 것에 대한 감시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단적으로. 아하. 문제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짝퉁으로도 만들어놨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아 관광 상품으로라도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회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탑승 체험. 탑승 체험을 하려고 그랬더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소위 말해서 약간 이 롤링, 흔들리면서 많으니까 사람이 저기 타이스 자꾸 배멀미 나고 이렇게 더 힘들어서 세상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아 다시 육지로 올라와. 육지로 올렸어요. 육지로 올렸는데 그동안 비 오고 비바람이 계속 몰아쳤죠.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러면 저게 좋은 나무가 아닌 미국산 짝퉁 소나무였으니 네. 뒤틀림 현상에 썩고 부패하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팔자 그래서 거제에서 매각 결정을 한 겁니다. 어머. 매각 결정을 했는데 아까 얼마라 그랬죠? 이거 들어갔을 때? 16억이요. 네, 16억이라 그랬죠? 7차례 유찰됐는데 저게 얼마에 팔렸을까요? 한 그래도 한 억 단위는 건지하지 않을까요? 154만 원에 팔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154만 원에 팔렸는데 문제는 낙찰자가 저 거북선 저렇게 돼 있는 걸 옮길 수가 없어서 그냥 계약을 포기하게 됐고요. 어머. 그것마저도 이제 쉽게 말해서 154만도 못 건지고 결국 저렇게 해체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진짜 마음이 찢어진데 저희가 지금 저 지역에 살지 않는 저희가 봐도 지금 마음이 찢어지는데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세금 낭비도 없고 그랬을 텐데 이게 다 만들어 놓고 다시 망가뜨려야 돼서 되게 안타깝고 슬픈 것 같아요. 일단 시청자 그 주민분 얘기가 그거예요. 제대로 만들었으면 됐을 텐데 우리 세금 나간 거 너무 안타깝다. 지금 주민분도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분들 앞서 신동성 교수님 얘기 들었지만 다 같이 지금 국민이 다 같은 마음이 저 지역에 살든 안 살든 저 사업의 지금까지 진행 과정 그리고 거북선이 정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모습 보면 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저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도 저 초등학교 때 거북선 얘기만 들어도 애국심이 엄청 생겼었거든요. 맞아요. 그냥 거북선이 아닙니다 저게 네. 상징성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폐기 처분을 해버린다는 것은 저것 때문에 거제 시민들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아팠고 그리고 저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용머리가 떨어지면서 쿵 울렸는데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너무 비명소리처럼 들렸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요. 진짜 아마 주민분들이 느낀 심정, 물론 뭐 감정 대입이지만 저 거북선의 용머리도 진짜 비참함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 16억이 들어간 세금 정말 혈세가 줄줄 샌 건데 보세요. 어느 언론 표현 보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16억짜리 거북선이 땔감으로 전락했다는데 정말 진짜 그런 셈이 됐어요 지금.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큰 그 거북선인데다가 이 폐기물 양도 어마어마한 게요. 112톤에 해당합니다. 어머. 이것을 2박 3일에 걸쳐서 해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중장비로 지금 부수고 있잖아요. 네. 결국 목재가 남게 되고요. 일부는 금속 재료가 이제 남게 되는데 이 목재 같은 경우는 소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금속류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고물상으로 보내지는 아이고. 슬픈 어떻게 되면 슬픈 결말을 맞게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 철거 비용도 들어갑니다. 1,800만 원 정도 들여서 철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설치하는데도 예산, 철거하는 것도 예산이 드는 상황이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만들 때 철저하게 계획해서 돈이 조금 더 든다고 하더라도 튼튼하게 오래 볼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그냥 드는 생각이지만 저 굴착기 기사님도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저 굴착기로 거북선 머리 부분을 내리쳐야 될 때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마음이 짠했을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그런데 관련해서 거제시 얘기 좀 들어보고 거제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지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다 마무리될 겁니다. 지금 이제 한 1,800 정도 폐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 이 폐기물들은 우리 일반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형 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장으로 갑니다. 우리 거제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거제시도 1592년 임자 내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첫 성정제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상징성이 있는 이 거북선이 이렇게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안타까워합니다. 16억이란 예산이요. 누구 집, 어느 집의 반려견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누군가는 이 사업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책임진다는 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강송 쓰레다가 알고 봤더니 미국산 저가 소나무 써서 이래 됐다. 근데 그 과정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책임지지 않는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방법은 유권자분들이요. 다음 지방선거 때 반드시 표로 응징을 해 주실 것을 일단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호남을 가긴 갔는데 이 사람이 갔어요. 진짜 이례적으로 보여지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만 계속 들어오게 되면 2, 3년 동안 계속 네. 여러분 제가 시킨 거 아니죠?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어디 배 만드는 데를 가고 전남 도청을 가고 왜 그런 걸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서초동에서는 지난 월요일 법무부가 배포한 사진 몇 장의 화제를 모았는데요.
다름 아닌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남 영암에 있는 현대 3호 중공업을 찾은 모습입니다. 이 사진 속 모습을 보면은요, 한 장관이 안전모를 쓴 채 주변을 돌아보고 있고요. 네. 특히 작업복을 입은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한 장군은 전남도청을 찾았는데 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른쪽 사진이 있는데요. 저렇게 손을 잡고 사진을 함께 찍고 방명록도 남겼는데 또 의미 있는 건 한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안지용 기자님,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법무부 장관인데 조선소 이 중공업을 간단 말이에요. 그 단순히 배 만드는 거 시찰하러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요즘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아니 그건 역시 법무부와 무슨 상관이냐 궁금하실 수 있죠. 네. 자, 조선업계를 돕고자 법무부가 지난 1월 외국 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확대하고 관련 비자 발급도 늘렸습니다. 이런 조치가 현장 상황에서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의 친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백성원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뭔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 저기는 언뜻 생각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뭐 해양수산부 장관 등등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갔어요. 저는 아주 잘 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 뭐 제가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최근에 조금 전에 안지용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소위 전남 쪽에 있는 해운업이나 조선업을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 부족해서 수주해놓고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사태들이 반복을 하면서 사실 여기 한동훈 장관이 전남행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김용록 지사가 법무부에 방문해서 요청한 거예요. 아, 요청했어요. 네, 지사가 먼저 간 거고 지금 사실 소위 말하는 이민청 설립 문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민청, 출입국 관리 이게 다 법무부 일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뭐 외국인 관련 아까 그 도입 비용, 허용 비용 확대, 무사증 제도 도입, 비자 발급 확대 다 법무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저기서 했던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데 네. 배 들어올 때 물 들어올 때 배 해야 되는데 노져야 되는데 물은 들어오는데 노를 저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늘려야 되는가에 대한 정책 간담회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이민 정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아,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네. 이런 방향으로 이민 정책을 수립하면 좋겠구나라는 걸 한번 환기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요. 한동훈 장관이 저기를 방문했어요. 이제 이례적이었다고 보여지는데 백성훈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딱 적절한 방문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올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을 시작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것은 오늘이 전라남도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안전하고 잘 살게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역 지방정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생각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민이 잘 살고 국민이 잘 살고 사회가 발전하는 길은 좀 물이 들어올 때 노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물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젓는 사람이 노저을 사람이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디테일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좋은 정책 잘 준비하고 현장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반영할 것이고 어쨌든 나름 의미 있는 방문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자신의 의견 입장을 또 피력해서 그런데 이에 앞서서 이제 또 외국인 근로자 저 3호 중공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를 만드는 데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간담회를 갖는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인사말 중에 약간 귀에 뭔가 하고 뭔가 들어왔던 표현이 있다면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한동훈 장관이 강조한 말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주고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아마 사실 이제 조선업이나 중공업 분야가 워낙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위험이 또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죠. 그런 데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근데 이제 백성훈 변호사님하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봤습니다. 네.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감사 인사라는 것도 맞지만 이제까지 우리나라 조선업 분야를 이끌어온 수십 년간 일해온 저쪽 분야의 전문가들께도 인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아하.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장관도 언급한 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안전 분야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 조선업에 있어서는 숙련된 인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배를 정말 잘 만들 수 있는지 수주 날짜를 지킬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현장 관계자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노사 갈등일 때마다 현 정부가 너무 기업의 입장에서 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한 장관이 기왕 현장에 간 김에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한다면 아 이게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쓴소리도 듣는구나라는 평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가서 저기 조선업 관계자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고 안전성에 관련된 그 정책도 잘 수립하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안전성에 관련된 정책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립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지금 이날 여기를 찾아간 이유는 말 그대로 근로자 부족, 외국인 근로자 유입, 이민청 설립 그와 관련된 정책 관담회였기 때문에 그와 맞는 행보를 해야 대중들이 이해가 빠릅니다. 아 지금 여기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많이 유입을 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논란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려갔구나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네. 다른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행보를 놓고요. 손정의 변호사님은 이 정치권에서는 뭐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나요. 야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막 광폭 행보를 한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행보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우선은 외국인 정책은 법무부 관할 업무이긴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정책을 실현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장소가 지자체로 이제 호남까지 멀리 가다 보니까 강폭 행보와 관련해서 단순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그 차기 후임을 생각해서 이렇게 강폭 행보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발언 중에는 지역 발전, 물 들어오는데 놀자올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 여야가 합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이제 지역주의가 있잖아요. 네. 전라도, 경상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여야가 합심해야 된다. 호남에 가서 이 얘기라는 것은 호남 분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나아가서는 오는 금요일에 제주도를 찾습니다. 어머. 제주도는 이제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재심 청구나 이런 것들이 아. 사건이 이슈가 있는 지역인데 이 법무부 관할 영역이긴 해요. 아. 제주 4.3 특별법이 있고 이 특별법에 따른 재심 업무는 검찰이 담당하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법무부의 장관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의미 있게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합동 수행단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제주 4.3도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는 지금의 민주당, 야당의 이슈이긴 했거든요. 아하. 그런 측면에서는 여야를 넘나드는 이슈를 가지고 대국민적인 어떤 강폭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물론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아니 무슨 그 요즘 한동훈 장관 성대모사 흉내 내시는 개그맨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니 이게 무슨 정치 행보입니까? 라고 하겠죠. 한동훈 장관. 근데 어쨌든 공교롭게 법무부 소관인 업무가 있는 지자체를 계속해서 연이어 행보를 벌이게 되는데 이게요 시기가 시기만큼 요 문제는 전혜연 평론가님과 백성 변호사님께 질문드려 볼게요. 언론들은 특히 또 호사가들은 또 정치권에서는 이걸 내년 총선 행보와 연계 짓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전혜연 평론가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언론의 뉴스를 보면 한 장관의 강남차 출설 일각에서는 강북으로 나가라 아니라 더 험지로 나가라 이미 여권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다만 한 장관이 나와서 이게 수도권 승리에 정말 어떤 도움이 될지 아니면 약간 부담이 될지는 여권 내에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백성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왜 예전에 어르신들이 외국 나가서 고생하면서 어려운 일 많이 하실 때 안전이 보장되지 않거나
다쳐도 왜 제대로 이렇게 치료를 못 받는 문제가 있었듯이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제기되는 문제가 현장에서의 안전이라든가 또는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제대로 되느냐 문제입니다. 물론 국내 근로자들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 범부처적인 과제이고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가신 김에 좀 이런 문제를 더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아하. 본인의 정치적 행보만을 위해서 갑자기 호남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시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가만히 안 냅둔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백성 변호사님 지금 네. 뭐 총선에 생각이 뜻이 없을 수도 있는데 계속 언론들과 정치권이 막 불을 지피고 있어 어디로 나오네 어째 뭐 구체적 네. 지역까지 나오고 있어 지금. 제가 뭐 알기로도 뭐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하. 근데 이제 지금 당사자를 가만히 있어도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그렇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간판이 부족한 것 아니냐. 아. 그럼 뭔가 간판을 내세울 만하면 온 국민이 하는 한동훈. 아. 근데 또 한동훈을 내세우면 또 검찰 얘기가 나오니까 아하.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좀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일단 얘기가 나오는 지역구 중에 하나가 광진을이던데. 어허. 아주 광진을이 아주 화제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요? 아, 추미애 전 장관이 갑자기 전주에 막,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막 내부를 향해 막 비판적으로 그렇죠. 했잖아요. 네. 어허. 그러면서 다시 광진을이 한번 살짝 관심을 받다가 아, 원래 추미애 전 장관 거기, 지역구가? 그렇죠. 거기서 제가 우선 광진을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구 고민정호이죠. 어머! 거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나간다. 이야! 네, 그럼 아마 다음 총선에 가장 핫플은 저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행보와 또 내년 총선 임박해서 진짜로 결단 내릴지 지켜볼 일인데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이 어떤 걸 주목받으면 힙? 나도 있다? 장관 중에 나도 있어?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번에는 정부 세종청서라고 볼 텐데요. 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네. 이분은 행보가 아니라 이 옷차림 때문에 주목을 받았거든요. 어허. 이날 확대 간부회의를 열었는데 분홍색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등장한 모습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눈에 확 띄네요, 진짜. 눈에 확 띄죠. 이 회의는 총괄과장 이상 간부들이 자율복을 입고 참석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방기선 1차관은 캐주얼 형식의 반소매 차림이었고 김한섭 2차관도 피케 셔츠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저 분홍색 셔츠를 입은 추경호 부총리였는데 일단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 자율복을 지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옷이 아니라 업무의 성과라고 얘기를 했고요. 직원들이 편한 옷차림을 한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고 업무 몰입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박 사건. 아 근데 손 장님 말씀 제가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진짜 눈에 확 띄긴 띄어. 특히 관료 사회란 걸 감안하면 진짜 눈에 띄는 행보입니다. 네 일단 이제 공문 형태로 이 하절기 여름이 다가오면 이제 공무원 그 자율 복장에 대해서 편하게 해라 이런 지침이 여러 번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직장 상사가 다 갇혀있고 오는데 내가 정말 간소하게 입어도 될까 말까 사실 눈치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공무는 그러하지만 일단 노타이 정장 추천한다. 그리고 남방 셔츠 반팔 괜찮다라고 공문도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바지 같은 경우는 면바지 뭐 반바지 가능하다. 다만 이제 뭐 슬리퍼를 신는다든가 너무 짧은 바지, 뭐 찢어진 청바지 이렇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정도로 이제 과다한 노출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에너지는 또 절약해야 되니까요. 아하. 이렇게 복장을 간소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복장 간소화 지침이 나와도 설마 혹시 말만 그렇지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복장 간소화하고 중요한 일, 저런 일 가도 되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추 부총리가 실제로 이날 회의에 반바지로 참석한 용기 있는 직원에게 베스트 드레서다 어머. 라고 칭하고 실제 커피 상품권을 선물하는 진심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머. 사실 법조계도 조금 뭐 관료사회만큼 보수적인 집단이기도 한데요. 아하. 계속 복장 간소화 이야기 나오고 넥타이 안 매도 된다 이렇게 공문이 나와도 딱 갇혀 입어야 된다 이런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씩 변화 해야 되고 아하. 또 변화를 이끌려고 저렇게 분홍색 반팔 티셔츠 직접 입으면서 솔선수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법정에 네. 갈 때 타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제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하고 갔네요. 아하.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이 총괄하시는 분이 저런 그 형태를 해줘야 변화가 생기는데 그러겠네요. 저희는 혹시라도 법원에 갔다가 저 변호사가 왜 타이도 안 하고 왔어라는 아이고. 생각만 들어도 혹시라도 좀 불리하게 좀 될까 봐 아무래도 자꾸 그렇게 되네요. 네. 어쨌든 지금 이 복장 자유라에 대해서요. 이게 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지 최근에 이 복장 자유라에 대해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장관님들도 저거를 좀 먹고 편안하게 계시죠? 제가 선거운동의 파트너로 삼은 사람들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아, 이 선입견 없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 미래의 전반을 구상해야 되겠다는 공무원이 반바지 입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바지 입으세요 난 그런 거 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 안 해요 요즘 보니까 삼성에도 반바지 입고 출근합니다 지금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반바지 입고 출근하고 요즘 삼성도 그래요 어쨌든요 앞서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얘기도 있지만 시대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사실은 뭐 MZ 꼭 MZ세대 문화를 이렇게 끌어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그동안 고정적이었던 사고가 이제는 유연하게 또 탄력적으로 바뀌어가는 신호 아닌가 징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왜 청년 얘기라고 강조했냐면요. 이 청년은요, 진짜 우리가 근래 보기 드문 청년일 거예요. 일단 손정혜 변호사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난 7일이고요. 한 SNS에 올라온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입니다. 함께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지난 지하철 6호선 열차 안 영상이고요. 어머. 지금 한 청년이 뭔가 열심히 닦고 있죠. 뭘 닦네요. 그리고 옆에는 수북히 닦인 휴지가 쌓여있는 모습도 같이 보시고 계신데요. 본인이 뭔가를 흘렸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청년은 다른 사람이 흘리고 간 토사물을 스스로 저렇게 닦고 있는 겁니다. 어머 어머 세상에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흘린 거면은 그래 아유 자기가 했으니까 뭐 결자 해지겠지 했는데 전혀 평론 다른 사람이 아이고 세상에 그걸 지금 닦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기 엄마들이 아기 토삼을 치우는 것도 쉽지 않고 본인이 본인 토삼을 치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 영상을 보시면 저 청년은 지하철에서 남이 저렇게 남기고 간 토삼을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난 7일 한 여성의 SNS에 저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여성이 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6호선 연신내역으로 환승을 하던 중에 맞은편 좌석에서 저렇게 청년이 열심히 닦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근데 이 여성이 사실 이렇게 잠깐 졸다듣고 깜짝 놀라서 아 내가 주부인데 나도 뭐 음식물 쓰레기도 치우고 하지만 참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감동을 해서 아 이거 좀 손이라도 닦으세요라고 이렇게 물티슈를 건넸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 장면을 목격하신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그냥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 청년이 오물을 다 닦고 나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앉아 있을까 싶었는데 젊은 청년들이 거기 앉으려고 하니까 여기 앉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끝까지 거기 앉아서 합정까지 앞모습도 진짜 선한 청년이었어요. 어른으로서 제가 하지 못했는데 젊은 청년이 그걸 하니까 부끄러우면서도 마음이 너무 쿵해서 너무 뭉클했어요. 어머 이분 진짜 마지막에 감격해서 잠깐 목소리 떨리잖아요. 너무 감격하고 뭉클했다는 게 진짜 안진웅 기자님 저렇게만 닫고 에이 하고 떠난 게 아니라 옆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 진짜. 네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누군가가 저기 앉아서 또 옷을 버리게 될까 봐 앉지 말라고 안내를 해줬고 심지어 이게 계속 잦아질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가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세상에. 하는데 이 영상을 찍은 저 여성분 정말로 깊이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착하다 칭찬해주고 싶다가 아니라 아름다워서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차마 돕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책을 하면서 다음엔 같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따뜻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요. 청년의 앞날에 축복을 빌었습니다. 아니 신동성 교수님 사실 이제 이 저 목격하시고 영상 찍으신 분 그 여성분 얘기로는 청년이라 할 정 말한 거 보니까 막 언뜻 봐도 이제 뭐 20, 30대 정도로 보였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MZ 세대 뭐 자기밖에 모른다는데 정말 저런 행동 진짜 감동입니다, 진짜. 저 오물을 저는 뭐 형사계에서 내내 저걸 많이 처리를 했어요. 했는데 나는 그 보기도 싫지만 냄새도 상당히 싫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좀 정의감이 좀 있다 보니까 전 저런 거 봐도 저도 그냥 지나가지는 못해요. 아, 그래요? 근데 치우지는 못해요. 뭘로 덮어서는 내가 제가 맞아요. 내 네. 옷이라 덮어서 그렇죠, 덮어놓는 그렇죠. 주는데 치운다는 것은 와 저분은 진짜 그러니까요. 아주 국민들을 다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 영상에 이제 올라오자 SNS에 뭐 이른바 이제 좋아요가 9만 개나 넘게 달렸고요. 여러 가지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반응이 일단 줄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른바 구토한 것도 치우기 싫은 게 일반적인데 사람 사는 마음인데 저게 대단하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이 방안이 참 좋아요. 부모님이 참 저분 어떻게 키우셨는지 안 봐도 품성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저희도 같은 마음이고요. 아마 저분요 뭘 해도 성공하실 분 크게 되실 분이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정말 정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사회 따뜻해졌어요. 이번엔 캐나다 찍고 어디로 가볼까요? 백성훈 변호사님. 네, 이번엔 영국입니다. 아하. 아, 제가 뭐 뉴스파이터 하면서 이렇게 참 다양한 이색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야, 이거는 뭐 제가 역대 해드린 것 중에 가장 기묘하고 신기하고 아주 치열한 경기 모습입니다. 아, 뭘까요?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궁금한데요. 네. 자, 한 남성의 팔 위에 올려져 있는 저것 자세히 보시면 달팽이입니다. 어머. 전국에 좀 나간다 하는 달팽이들 여기 다 모였습니다. 탁자 중앙에 원에서 출발을 해서 네. 검정색 결승선에 먼저 도착한 달팽이가 이 경기의 우승자가 되는 건데요. 자, 2번 달팽이를 따라잡으려는 다른 선수. 와. 자, 14번 달팽이 선두로 달리나요? 네, 지켜보는 관중들마저 숨죽이게 만드는 33cm의 아주 치열한 경기. 자, 우리 환호 속에 1등을 차지한 선수는 와. 바로 14번 달팽이. 아, 이제 왔네요. 야. 네, 애비입니다. 대박. 4살 소녀가 애비의 주인이라고 하는데요. 예. 전력지주의 보상으로 우승자 애비는 신선한 채소를 한 다발 받았습니다. 저건가 봐요. 아이고 대박 사건. 그런데 아 진짜 이거야말로 이 경주야말로 예측 불가의 접전인데요. 아, 보는 우리가 흐뭇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ery, very happy. We have been looking after Evie all day in the heat, haven't we? We've been giving her bits of water and hossa leaves to keep her all ready for her racing, haven't we? And you're very happy, aren't you? 아니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전현 평론가님 이 대회를 위해 달팽이를 훈련시킨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해요? 아유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유서 깊은 대회예요. 뭐. 1960년대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대박사고. 지역 발전 모금을 하려고 시작이 됐는데 네. 역대 기록도 있네요. 1995년 수립된 2분 20초가 남아있고 네. 중요한 것은 이름도 있습니다. 달팽이 경주 세계 선수권 대회 영국 노포크에서 열린데 네. 과거에 이제 한 달팽이 참가 이 달팽이 대회의 주인 달팽이의 주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더니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대회를 위해 달팽이 선수들이 트레이닝도 하고요. 식단 관리도 하고요. 뭐. 굉장히 진지하게 대회에 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야, 식단 관리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그냥 웃고 봤지만요. 웃으면서 지켜봤지만 뭐든지 거저 얻어지는 건 없다. 이 세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달팽이들도 저 영예의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정말 경이롭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라톤 대회에서 1등 달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박 사건 깜짝 놀랄 일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황당한 이유로 1등을 달리는 선수가 1등을 빼앗긴 건데 어머? 이 경우는 빼앗겼다기보다는 1등을 내던졌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왜요? 그 이유가 갑자기 다른 데 정신이 팔렸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에 정신이 홀린 것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뭘까요? 보겠습니다. 네.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현장입니다. 네. 자, 붉은색 신발을 입은 마라토너가 줄곧 선두를 차지하면서 1등 자리를 붙이는가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붉은색 신발을 신은 마라토너, 결승선 앞두고 저렇게 코앞에서 갑자기 경로를 이탈합니다. 어머. 이 선수, 앞서가던 경찰 2륜차가 우회전을 하니까 자신도구만 이 2륜차를 따라가고 만 건데요. 어머. 결승선을 불과 150m 앞두고 벌어진 안타깝고 또 황당한 순간입니다. 아니, 진짜 저희가 지구촌의 황당한 영상들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거야말로 진짜 황당하네요, 진짜. 뭐 결승선 150m 앞두고 지금 속도면 그냥 무난하게 일찍인데 그러니까요. 경찰차 2륜차가 싹 빠지는 거 보고 그걸 따라가게 된 건데 어머.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경찰차가 왜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혹시 경로에 방해가 될까 봐 이제 결승선 다 왔으니까 빠져줬는데 요 빠져준 걸 보고 지금 이 선수도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실수를 알아채고 돌아왔는데 마라톤이라는 게 네. 저렇게 한 번 해서 멈추면 제대로 못 뛰어요. 어머. 그러니까 결국 완벽하게 1등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선수가 다시 뒤로 돌아오면서 아유. 이제 4초 차이로 3등을 하게 됐는데요. 네. 대회 2연패하고 상금 1,300만 원을 날리게 된 겁니다. 아이고. 하지만 본인이 내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다가 정신 팔려가지고 오토바이를 따라가게 된 거다. 아이고. 내 실수 맞다라고 했고요. 주최 측은 선수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잘못을 인정했지만 어허. 결과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주최 측도 잘못을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 순간에 따라갈 것 같은데 근데 신동성 교수님 진짜 저런 경우는 왜냐하면 물론 42.19km가 아니라 10km 단축 마라톤이긴 합니다만 이게 막 뛰다 보면 막 무아지경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살짝 움직이면 따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정신들이 없죠, 전부 다. 네. 그리고 6년 전에 이탈리아에서도 경찰 오토바이가 그 엉뚱한 길로 안내하는 바람에 그 우승자가 뒤바뀌는 일이 있었어요. 어허. 그다음에 또 10년 전에는 영국에서 경로 표시를 잘못해가지고 5천여 명이 실격하는 5천 명. 그런 일도 있었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긴 있군요, 네. 왕왕. 네. 허허. 그래서 정말로 한순간, 이게 근데 쉽진 않아요. 말처럼. 한순간도 정신을 딴 데 팔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번 실수도 주최측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 안 일어나게 조금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시는 장혜선 님이 제게 직접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어제 퇴근길에 지하철역에서 나갔는데 다들 멈춰서서 뭔가 찍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세상에 이건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이거 뉴스파이트 많이 보시는 분인가요? 이분은 세상에 너무 예쁘게 갠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어머 진짜네요. 어제 정말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출근길 힘드셨을 텐데 마치 퇴근하는 우리에게 하늘이 오늘 하루 고생했다 이러면서 선물을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장혜선님 얘기처럼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신 전국의 모든 분들 한번 스스로 토닥토닥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